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반도체와 부동산이 좋았기 때문입니다. 1,000원어치를 팔면 74원이나 남겼다고 합니다. 황인표 기자입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기업활동 조사 결과 국내 12,000여 개 기업의 매출액은 2,343조 원으로 전년도보다 181조 원 늘었습니다. 매출이 늘면서 기업의 순익도 크게 증가했습니다.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73조 원으로 전년도 127조 원보다 46조 원, 36%나 늘어나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매출을 1,000원으로 단순화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1,000원어치를 팔아 약 74원의 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지난 2016년보다 15원 정도 더 많이 번 겁니다. 다만 업종별 온도차는 뚜렷했습니다. 건설 경기와 반도체 호황 덕분에 부동산업과 제조업은 각각 191원과 90원의 이익을 냈습니다. 전년도보다 20원 정도 더 번 겁니다. 하지만 숙박과 음식점은 큰 폭의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. 2016년도만 해도 1,000원어치를 팔아 18원 정도를 남겼는데 지난해엔 20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외국인 관광객 수 감소와 영업의 비용 증가로 인해서 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. 사드 보복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호텔과 음식점마다 큰 타격을 입은 겁니다. 한편 지난해 우리 기업 전체로 최대 호황기를 맞았지만 기업 종사자 수는 449만 명으로 1% 늘어나는 데 그쳐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. SBS CNBC 황인표입니다.